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5명 모두 만장일치로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한전 기술에 관심 갖고 있고요.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구영테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훈 차장은 기아를 관심주로 꼽았고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은 LNF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증시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뉴욕 증시가 아주 좋게 끝났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근 미국과 중국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들을 좀 보이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좀 예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근 기술주들이 좀 살찌는 매물로 내놓으면서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전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표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흐름들이고 경기 침체가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불어있으면서 오랜만에 좀 기술적 반등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증시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최근에 좀 경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던 중국 역시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드러나면서 거기에 대해 상승을 또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감안해 봤을 때 한국 증시 역시 좀 상승 출발을 하면서 0.5% 이상 좀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높아지면서 워낙 강세 현상이 좀 나오면서 1300원을 좀 하회시키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에서는 좀 풀 비중이 중국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상승세에 있어서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좀 돌파 시도할 것이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내일이죠.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저녁에 ECB 포럼이 있습니다. ECB 포럼에서는 미국의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과 그다음에 ECB 의장, 그다음에 BOE 의장, BOJ 의장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각국의 중요 투명화 국가의 의장들의 발언이 있는 만큼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상승 폭이 조금 제한될 수는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시장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지지대를 좀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늘 좀 접근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긍정적인 흐름 예상하시면서 저녁에 있을 20포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현상철 이사님,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포인트 돌파 여부에 따른 투자 전략 설정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255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25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900포인트를 좀 돌파를 해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계속 좀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조금 보여준다라면 일단은 좀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 좀 전략을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차트상 지금 쌍봉을 맞고 조금 흘러내려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일 일단은 미증시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 부분. 하지만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모를 해두셔야 될 게 일단은 코스피는 25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860포인트 지지를 해주느냐 그런 부분 외모해서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좀 확대를 해주시고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 종목 대응이 좀 우선시되는 전략을 좀 펼쳐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이제 경제 지표 호조로 미증시가 좀 상승을 보여주었지만은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줄었을 뿐이지 해소가 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뭐 글로벌 증시가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좀 우려는 좀 지속적으로 좀 있다.
그래서 투자 심리 회복이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좀 여진 매수세가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시장이 좀 박스권 장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전쟁 관련해서 쿠데타 관련 이런 조금 돌발성 악재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다만 좀 시장보다 삼성전자가 좀 강하거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좀 떨어지는 약보합을 보였지만 삼성전자는 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 전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주를 좀 추가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860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원전과 수력, 화력발전의 설비와 설계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신규 원전에 대한 이슈에 좀 반응을 하는 종목인 만큼 최근 신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에 좀 건설이 좀 중단되었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정부가 건설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일 한수원에서 2,600억 규모의 삼중수소의 제거 설비 사업을 수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발 원전 수주에 대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또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이 좀 영업이익 100억을 기록했는데 작년 영업이익 격자에서 흑자 전환한 모습들을 좀 본다라면 올해 2013년 실적 개선세는 상당히 좀 뚜렷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현재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좀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전 기술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은 현상철 기사님.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구형테크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뭐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제조 및 판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자차 개발한 프로그레시브 금형 및 트랜스퍼 자동화 공정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있다.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및 미국 현지 법인에서 부품을 생산하여 동사와 이제 미국의 현대차 및 이제 현지 협력 업체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올해 이제 3월 연결 기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46%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313%. 순이익이 220%나 좀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불과 일단은 2주 전에 이제 14일이죠. 6월 14일에 신규 수주 증대에 따라서 288억 규모의 이제 자기 자본 대비해서 34%에 해당되는 신규 시설을 좀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단은 매출 성장세의 기대감이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인과 기관에 2일 연속 최근에 쌍끌이 러브콜이 좀 들어온 부분 존재하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슈, 이 테마가 붙으면 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테마 장세이기 때문에 이 애플카 이슈에 따른 시세 분출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이런 부분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형테크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매출 호조인 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